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632쪽입니다. 632쪽에 Reading Comprehension 무관한 문장 고르기. 자, Reading이라고 하면 여러분 눈으로 영문을 쭉 보고 여러분들이 우리말처럼 머릿속에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동이나 느낌 또는 어떠한 자기만의 생각 등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려내는 것, 이것이 컴프리헨션인데, 자, 그런 흐름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방해 요소가 있다 또는 그저 뜬금없이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것들이 보이면 이것이 무관한 문장이라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을 논리적으로 어떠한 일관성을 가지고, coherence,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쓰는 얘기를 그저 우리는 계속해서 독해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632페이지에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 해결 방법의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이해한 후에 주제문을 찾아 주제를 파악한다. 그쵸? 어떠한 박스형 네모 안에 있는 그 글을 주제에 대한 것, 요지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빨리 여러분이 캐치한다면 내용의 핵심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와 동떨어진 또는 관계없는 문장을 찾아서 체킹한다. 글의 흐름이 갑자기 끊긴다든지 아니면 그죠? 다른 방향성으로 흐르는 곳을 찾는다. 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 mother's good intention does not always lead to expected result. 자, 어떤 어머니의 좋은 의도가, 그죠? 어머니, 아버지, 그런 부모가 돼서 어머니의 좋은 의도는 not always.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어법에서 배운 거죠. Not always 그러면 항상 아니다가 아니고 항상 뭐뭐한 것은 아니다. 이래서 부분 부정의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죠. 가장 중요한 사실. 자, 어머니의 좋은 의도가 항상 예상된 결과, expected result를 이끌어 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뭐 어머니의 좋은 의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좋은 의도가 항상 반드시 좋은 기대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죠. 그냥 일반적인 것이지만 주제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A child, for example, wants to do something that his mother doesn't approve of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 아이는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허락해 주지 않는 것. 그렇죠? 아이들은 뭐 특히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 위주로 하잖아요. 당연히 뭔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In this case, 이와 같은 경우에 his mother says that 어머니께서는 그에게 말하기를 he's wrong, 너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자, this however may cause the child to have a negative view of himself. 그렇지만 이것은 바로 그 아이가 to have a negative view of himself, 그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도록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좀 하려고 하면 그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는 비춰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자, 당연하죠. 1, 2, 3번의 흐름이 뭐 급격하게 변한다는 부분은 없었어요. 4번, The child is expected to love his mother. 그 아이는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할 것으로 기대된다. He may feel that. 그는 느낄지 모릅니다. He will not be able to do anything right. 그 사람은, 그 아이는 어떤 올바른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지금 마지막에 읽었던 문장 전에 그가 어머니를 사랑해야만 한다, 사랑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적으로, 그죠? 여러분에게 말하는 부모한테 사랑을 느낀다. 이거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글의 흐름상 관련이 없는 문장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because oil and oil product can cause harm. 자, 기름과 기름 제품들은 해로움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뭐 무슨 무슨 수지, 무슨 무슨 뭐 그죠? 이런 것들 다. We need to prevent problems. 우리는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죠? 뭐 여러분 당장 차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그 기름이 결국은 대기 오염을 그죠? 가중시킴으로써 지금과 같은 글로벌 워밍이 발생하고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당연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by avoiding dumping oil or oily waste into the sewer or garbage. 자, avoid ing, dumping이라는 것은 투기한다는 거죠. 즉, 기름과 기름의 쓰레기들을 투기하는 것을 회피함으로써 자, sewer 그러면 하수도, 오물, 하수구도 그냥 막 버리면 안,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쓰레기 등등으로 기름이나 기름 쓰레기 등을 덤핑하는 것을 피함으로써 We avoid polluting the environment. 우리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피하고 피하게 되는 것이다. 자, 거기까지도 지금 취지에 맞는 거죠. 계속해서 문제 제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그죠?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Sometimes we can find ways to avoid using oil. For example, we can bicycle, walk or take the bus rather than take your car to some places we need to go 라고 되어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 기름을 쓰는 어떠한 것을 피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으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산책으로 걸을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져가고 이용하는 것보다는 즉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갈 때까지 어떤 장소로 차를 가져가기보다는 걷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피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사실은 기름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자동차, 뭐 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이니까 아무래도 개인 승용차보다는 그저 만인을 위한 다수를 위한 버스이기 때문에 승용차보다 훨씬 더 그죠? 기름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거기까지 문제 없고요. 세 번째, the more oil we use. 세 번째는 이런 구문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더 다음에 비교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더 플러스 비교급의 구문이 나오고 그리고 주어 동사 구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주어가 더더욱 뭐뭐 하면 할수록 주어는 더더욱 뭐뭐 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영어를 더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영어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들은 더 많은 것을 역시 욕심을 낸다. 그게 욕심의 끝이 없다 이런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more oil we use, 우리가 더 많은 기름을 사용하면 할수록 The more oil we should import, 우리들은 더 많은 기름을 수입해야만 한다. 자, 갑자기 뭐 기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예방책을 얘기하다가 우리가 기름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저 환경에 대한 문제가 더더욱 나빠지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기름을 더 많이 쓰면 쓸수록 우리들은 더 많은 기름을 역시 수입해야만 한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기름이 끼치는 해로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일반 사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3번에 대한 일관성의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we should understand that. 우리는 대디아를 이해해야만 한다. It is because we rely on oil that we run the risk of oil spills. 자, 우리가 오일 유출이죠. oil spills 그러면 뭐 바다에서 뭐 유조선이 그죠? 역시 파괴된다든지 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오일 유출의 위험을 run the risk of 뭐뭐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일 유출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오일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한다. 자, 그렇죠. 앞에서 오일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승용차 이런 이용인데 걷고 자전거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오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위험성도 덜어진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일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려면 결과적으로 오일에 대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가 기름을 더 많이 쓰면 쓸수록 우리는 더 기름을 수입해야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오일의 유출에 대한 위험성을 감수하는 것은 곧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름을 많이 쓰면서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그냥 떠안고 있는 것은 너무나 오일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4번보다는 3번이 훨씬 더 비논리적이다. 보겠습니다. 3번 봅니다. 다음 그래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어요. The World Wildlife Foundation has rescued several species of animals since 1961. 세계 야생동물협회는 여러 종의 동물들을 구조해 왔습니다. 1961년 이후로. Operation Tiger, 자, 타이거 작전은 was a campaign in 1972 for the survival of the tiger. 타이거의 생존에 대한 1972년도에 있었던 하나의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Operation Tiger는 타이거 작전, 이것이 1972년에 바로 타이거를 살리기 위한 호랑이에 대한, 그죠? 우리도 그 지금 대한민국에 남한에는 뭐 당연히 호랑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북한에는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없다고 보는 것인데, 글쎄 뭐 백두산 호랑이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그죠? 거기에 접목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A lot of countries stopped buying and selling the skins of tigers. 자, 많은 나라들이 바로 타이거, 호랑이의 가죽을 사고 파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In another campaign for marine animals, 해양 동물을 위한 또 다른 캠페인에서는 the foundation, 그 바로 야생동물협회는 helped whales, 고래를 도와주었는데 because they were in great danger of extinction, 그들이 엄청난 위험에, 그죠? 멸종의 위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고래를 도와주었습니다. 거기까지 이 협회가 하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나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 번째밖에 없는데 People destroy the jungles of the world at a speed of 50 acres a minute. 자, 사람들은 정글을 파괴했습니다. 세계의 정글을 바로 분당 50에이커의 속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뭐 협회가 어떠한 동물, 호랑이라든지 내지는 고래를 구하기 위한 활동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정글을 파괴했다는 얘기는 비논리적이다.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문장을 읽겠습니다. Several countries like Norway and Denmark join in campaign to protect whales and seals in their national parks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여러 나라들이 노르웨이와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바로 캠페인에 참여하였습니다. 고래를 그리고 바로 seals 바다표범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국립공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야생동물협회가 하는 그런 활동을 야생동물협회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들이 고래와 바다표범들을 보호하는데도 같은 캠페인에 동참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보호협회가 그리고 각각의 나라가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의 글을 쓰고 있는 건데 중간에 갑자기 사람들이 정글을 분당 50에이커의 속도로 파괴했다는 것은 흐름과는 논리적이지 못하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네 번째 보도록 합니다. 다음 그래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There are a couple of important steps to take when choosing a puppy. 자, 애완동물을 선택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단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애완동물 여러분 고양이든 개든 가지고 할 때 뭔가 중요한 단계가 있다. One is to check out the puppy's physical condition carefully. 첫 번째 한 가지는 강아지의 신체적인 상태를 조심스럽게 check out, 점검하는 것입니다. The animal's eyes should be clear and bright. 그 동물의 눈은 선명하고 밝아야만 하며 its gums should be pink and firm. 그 동물의 잇몸은 핑크색이고 단단해야만 합니다. Also, watch it play with other puppies. 또한 그 동물이 다른 동물과 함께 노는 것을 관측해 보시면 get an idea of the puppy's personality, 그 강아지의 성격에 대한 생각을 얻게 됩니다. Owing a pretty puppy
예쁜 강아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can improve a person's mental and physical well-being. 어떤 사람의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건강을 개선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애완동물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르기에 대한 방법을 1번, 2번 쭉 얘기하다가 3번은 예쁜 강아지를 갖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고르는 방법은 다른 것이고 예쁘게 생긴 것만 골라라 이런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흐름과 역시 맞지 않습니다. 네 번째, if it's very timid or aggressive, 만약에 그 강아지가 무척 소심하거나 공격적이라면 그 강아지는 might not make a good pet, 좋은 강아지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잘생기고 멋지게 생기면 뭐예요? 사람을 문다거나 내지는 너무 소심하여 그저 활동성이 떨어지면 고르는데 문제가 된다. 이제 3번이 정답 되겠네요. 자, 다섯 번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Some speakers frequently look at their watches while giving their speech. 자, 일부 연사들은 종종 그들의 시계를 바라보곤 합니다. 그들의 연설을 하고 있는 동안. 그죠? 예, 마찬가지로 연설을 하면서 자기 시계를 자꾸 쳐다본다는 거, 이렇게. 자, they probably do this cause they don't want to go over the time they are allowed. 자, 그들은 아마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그들이 허락받은 시간을 go over 넘기는 거에 대해서 don't want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시간을 초과하면 그 연사가 그죠? 여러 가지 내용을 마무리할 수도 없고 당연히 뭔가 또 그죠? 시작은 거창했는데 끝이 안 좋다거나 그러면 연사로서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죠. 자, however it is proven that when a speaker glances at his watch. 그렇지만 자, 어떤 연사가 자신의 시계를 힐끗힐끗 glances at 바라보게 될 때 many in audience do the same thing. 청중의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사실이 is proven 입증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becomes an interruption 방해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청중이 완전히 그 연설의 중심, 연설에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사가 얘기하는 것을 집중하지 않고 자꾸 여기저기서 시계 보고 휴대폰 보고 하지 말라만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자기가 자꾸 시계를 바라보니까. 자, 그렇다면 세 번째까지는 뭔가 그런 문제점 제기가 쭉 되고 있는데 4번에 The audience often finds the speaker interesting and tries to listen more carefully to what he says. 청중은 종종 그 연사의 말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그 연사가 말하는 것에 더 주의 깊게 주의를 기울이려고 노력합니다. 말도 안 되죠. 주의를 산만하게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산만해짐으로 결국은 서로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청중이 오히려 연사가 시계를 보면 연사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그저 어불성설이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글 전체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Knowledge alone is not enough on important exams. 자, 지식만으로는 중요한 시험에 대해서 충분치가 않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초 영어 제공합니다. 그리고 본문 영어 한 번만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번을 20해독하는 방법을 이 강의 중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한 번 보고 될 것 같으면 그죠? 이 세상에 다 천재만 있게요?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5번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번을 모아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책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어떤 기억에 대한 것이 빠른 사람은 셈에 대해서 약할 수 있고 셈에 대한 것이 빠른 사람은 기억에 대한 것이 약할 수 있습니다. 보통 조물주는 이렇게 공평하게 인간을 만들어 놓았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기 보시면 지식만으로는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데 충분치가 않다. 이게 주제문이야. 지식만 갖고 하지 마라. 인식만 갖고 하지 마라. 결국 뭘 만들어라? 노하우를 만들어야죠. 계속적인 실패가 결국은 바로 그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 문제 틀렸네? 틀리면 안 되지 하고 계속 경각심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 몸에 배버리는 그죠? 프랙티스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역시 노하우가 만든다는 거 노하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1번. 많은 사람들 many people believe that 많은 사람들은 믿습니다. If you have a good command of the subject to be tested. 만약에 당신이 시험을 치러야 할 과목에 대해서 a good command 좋은 어떤 지휘권 이 얘기는 너가 시험 보려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잘 통달해서 있다면 그러면 taking skills and test anxiety 시험을 치르는 기술과 시험에 대한 걱정은 will not be problems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죠. 뭐 완전히 통달해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2번 We now know that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This is not true.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사실이 아니래요. 시험을 치르는 기술과 시험 걱정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시험 치르는 과목에 대해서 완전히 통달하고 있다면 라고 사람들이 믿는데 이게 사실은 사실이 아니래요. 자, A good answer should cover the subject thoughtfully and slowly 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훌륭한 답안지라는 것은 바로 철저하고도 사려 깊게 사려 있고 철저하게 그 주제를 다루어야만 합니다. 아 물론 대답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던져놓고 좋은 해답이 이래야 된다는 얘기는 좀 약간 비논리적인데 4번 읽어보겠습니다. No matter what degree of knowledge you may possess problem in handling test taking skills and test anxiety factors could interfere with your test performance. 자, 어떤 정도의 지식을 당신이 소유하고 있든지 간에 자, 문제를 치르는 뭐 시험을 치르는 기술과 시험에 대한 걱정적인 요소들을 다루는 데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는 기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답 노트 같은 거 그죠? 연습해 보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걱정이 많아. 주변에서 제가 한 20년 강의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거는 모의고사만 보면은 무조건 100점이야. 100점에 가까워. 그죠? 청출어람해. 아 이게 실전에만 갔다 오면 뭐에서 밀렸었어요. 뭐에서 뭐 당황해 가지고 또 답안지를 바꿨는데 시간이 없어서 또 뭐 못 썼어요. 그죠? 욕 나와 진짜. 내가 더 화가 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여러분 평상시에 연습이 부족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성격이에요. 그 사람 성격. 그죠? 예, 그죠? 여러분 남자들은 다 아시지만 딱 훈련소에 가면 첫 번째 그게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냐면 자,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그지? 사실 연습할 때는 긴장을 빡 하고 해서 실제 시험 보는 전투처럼 열심히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뭐 시험이 아니니까 그냥 대충 집중 안 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시험장에 가면 막 아 이거 아니면 내년도에 또 1년 고생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심장이 막 펌프질을 하는 거죠. 그냥 바운스 하는 거예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그러면 결국 실수하게 됩니다.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 심장 소리가 들리니까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실전처럼 여러분이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하고 담력을 기르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습관이 중요하다. 밀렸어도 실력이고, 그죠? 어쩌다가 찍었는데 맞아도 실력입니다. 결국은 실수하지 않는 것은 실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번 얘기가 그거예요.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해? 시험 치는 기술, 시험에 대한 걱정들의 요소들이 결국 다루는 것의 문제는 여러분의 시험의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좋은 답안이 아주 사력 있고 철저하게 주제를 다루어야만 한다는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3번이 정답. 자, 오른쪽 페이지 7번 가겠습니다.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골라라. The number of parents choosing to have only one child. 단지 한 아이를 갖고자 선택하는 부모들의 숫자가 나는 애 하나만 가질 거야. 이렇게 선택하는 부모들의 숫자가 increasing in many parts of the world. 세계 여러 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다.
And advocates of single child families argue that 자, 단 하나의 아이를 갖고자 하는 가족들의 옹호자들, 즉 아이는 하나면 되지라고 그렇게 옹호하는 가족들은 주장하기를 There are many advantages for the child. 바로 그 한 외아들의 또는 외동딸에게 외아들에게 많은 장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With just one child,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면 여러 가지 한 단지 한 아이를 가지고서는 그들이 주장하기를 There is less potential for family arguments. 가족의 언쟁, 가정의 다툼에 대한 잠재력도 덜해진다. 그죠?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있으면 각각 하나씩이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달 날 없다고 이렇게 계속 결국은 다툼이 많다 이렇게. 근데 하나만 있으면 다툼이 적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From sibling jealousy, 형제 자매들의 질투 때문에 벌어지는 다툼은 거의 없다. 애 하나만 있으면 그런 장점이 있다. 더군다나 with only one child, 단지 한 아이에게 있어서 한 아이만 있다면 부모들은 더 많은 양질의 시간과 관심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한 아이를 갖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옹호론인데 4번 보겠습니다. Another common argument against having just one child. Against가 키워드입니다. 뭐뭐에 반대하는 뜻이야. Just one child, 하나의 아이를 갖는 것에 반대하는 또 다른 공통적인 주장은 바로 that an only child, 단 한 명의 아이가 더 망쳐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한 명 이상의 형제 자매보다도 단 한 명의 아이는 더 망쳐질 수도 있다. 아닌 거죠. 이거는 오히려 단지 한 명의 아이를 가졌을 때를 반대하는 사람의 이야기고 그 앞에 3번까지는 한 명의 아이가 유리한 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은 흐름에 맞지가 않다. 자, 넘겨주시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시오. Changing jobs has cost. 직장을 바꾼다는 것은 비용이 듭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던 일이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을 했었어. 그런데 갑자기 예를 들면 컴퓨터 그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 그럼 컴퓨터 사야 되고 그거 배워야 되고 많잖아. 자, 그다음에 learning the job takes time and effort. 직장 일을 배운다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그리고 이 takes time before a new employee is really productive. 자, 바로 어떤 새로운 직원이 정말로 생산성이 있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시간도 걸린다. 아, 이거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뭔가 일이 바뀌었을 때 여러 가지 그저 난제의 설명입니다. In addition, changing jobs is stressful. 게다가 직장을 바꾸는 것은 스트레스가 오기도 한다. Not only for the employee, 고용주, employee, 직원이죠. 직원에게 일을 바꿔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but as well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것이 중요하죠. Not only A, but also B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거는 이렇게 Not only A, semicolon, but B 또는 but as well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as well이라는 부분이 also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얘는 이렇게 바뀌어지기도 하죠. Be as well as A라고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자, 역시 그의 가족 그리고 그 고용인 모두에게 역시 스트레스가 온다. 그렇습니다. 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무 연봉도 그죠 많고 일 못하면 그죠 뭐 수습 기간이다 해서 당장 이제 수입이 줄죠. 그러면 가족도 스트레스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가족이 많은 시간을 함께 투자할 수 없잖아요. 자, through an interview,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찾을 수도 있다. 그들이 그들의 평생을 일할 수 있는 직장. 3번은 갑자기 일이 바뀌었을 때의 어려운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인터뷰 면담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면접하고 좋은 직장 구할 수 있다. 이거 하나의 직장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If the change, 만약에 그런 변화가 moving to a new location, 새로운 위치로의 이동을 요구한다면, 그렇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대전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됐어. 그럼 이사 가야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Everyone is supposed to make new friends.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친구를 또한 사귀어야만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나 그녀가 바로 다른 방법의 삶을 역시 적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e supposed to 부정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Be bound to. 그래서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Be bound to 부정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무관한 문장 고르기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More than 50% of adult Americans and over 60% of American teenagers spend some of their time volunteering to help others. 자, 미국 성인의 50% 이상과 미국의 10대들의 60% 이상은 그들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원봉사하는 일에 드린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부터도 사실 자원봉사한다는 개념은 참 요즘에 들어서 좀 생각이나 들었지, 옛날에 그죠? 20, 30대 때 참 그죠? 시간 많고 힘 좋을 때 그런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거 있죠. 서양은 너가 중산층이냐 아니냐, 뭐 물론 동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건 아니지만 요건 배울 점이라서 얘기합니다. 서양은 너가 중산층이다 아니다를 기준으로 할 때 너가 1년에 자원봉사의 일을 몇 시간 정도 하느냐가 너는 중산층에 들어간다, 너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바로메타,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 집 한 채 있냐? 뭐 30평짜리 집 한 채 있냐? 이걸 갖고 따지는 진짜 수치스러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Adult teenagers spend an average of over 4 hours a week and teenagers more than 3 hours a week in various service projects. 자, 성인 자원봉사자들은 평균 4시간 이상을 일주일에 쓰며 10대들은 3시간 이상을 일주일에 다양한 서비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크, 그죠? 우리 교육의 방향에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Some people are involved in preparing. 자, 오브가 아니고 오어입니다. 죄송해요. 오타가 있네요. 오브는 오어로 고칩니다. 선택의 오어로, 죄송해요. 오어로 바꿔주시고. 자, preparing or distributing food to the homeless. 집 없는 사람들,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and the elderly, 노인들에게 바로 음식을 준비하거나 음식을 나누어주는 데 있어서 일부 사람들은 함께합니다. 자원봉사 맞죠. 다음에 others work in animal shelters, collect clothes or household goods for the poor or volunteer in hospitals and nursing homes. 다른 사람들은 일합니다. 동물의 그러한 어떤 주거지에서, 그죠? 동물들을 보호한다거나 동물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들을 뭐 구해준다거나 내지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나눠준다거나 이런 거. 그리고 clothes or household goods, 바로 옷이라든지 가사용품들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는 병원이나 보육원 따위에서 여러 가지 일을 자원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바로 진정한 자원봉사의 패턴이 있습니다. 네 번째, tutoring children is one of the social problems in America. 아이들을, 그죠? 아이들에게 tutoring, 뭔가, 그죠?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개인 지도하는 거죠. 아이를 개인 지도하는 것은 미국이란 나라의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부의 학교들은 현재 학생들더러 어떤 많은 시간들을 공동체 지역 서비스의 활동에 참여토록 요구합니다.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문장은 역시 자원봉사에 대한 학교 측의 요구. 그렇죠? 너 졸업하려면 자원봉사 시간이 있어야 돼. 참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만들어진 자원봉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러나서
가서 내가 기쁨도 찾고 오히려 주는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자원, 그죠? 자발적인 말 그대로 볼런티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되겠어요. 근데 네 번째는 갑자기 뭐 개인 교사, 개인 지도가 나왔죠. 정답은 관계없는 문장 네 번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번째 문단의 전후 내용 추론 전에 바로 무관한 문장 찾기를 했습니다. 자신 있죠? 여러분 정리했으면 됐고요. 잠시 쉬었다가 챕터 12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